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고소한다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노부팀장님. 저는 현직으로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회사 이직과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욕심으로 퇴사한 26살 청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갤러리에서 유동 IP 111173으로 글과 댓글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아까 악플 되게 심하게 달았던 분이에요. 우선 과도한 비방이 섞인 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에 죄송합니다. 갤러리에 팁누바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던 11175와의 말싸움으로 시작되어 제가 철없게 흥분한 나머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누구지? 제가 이때 그 갑상선암 수술받고 퇴원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몸이 아프고 진통제 맞고 이렇게 퇴원하던 날이라서 제가 팁노바 홍보를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물타기 할 정도로 그렇게 강사들이 사악하지 않아요. 이런 커뮤니티 문화를 잘 알지도 못하고. 기계현 팀장은 나이가 많고. 저는 좀 오래 했습니다. 커뮤니티 문화를 좀잘 알아요. 저는 유니티 꾸러기 때부터 디신사이드 초기 막 오늘의 유머부터 다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 문화를 아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저는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글을 지속적으로 저렇게 올리면 다 걸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오키나 뽐뿌에서 시달려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라면은 좀 진절머리가 나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팁노바란 키워드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잖아요. 그걸 아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이렇게 성과가 좋은 곳들은 보통은 초반에는 다 그렇게 시달리는 게 일반적이니까. 사실 모든 우리도 국비지원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 다 무료로 해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겠죠. 근데 어쩌겠어요. 저희도 돈이 없어요. 일단 돈이 없고 그 친구들한테 정말 연구실에든 정말 많은 투자를 정말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거든요. 자금적으로 저희는 학생들한테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사무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유료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국비지원으로는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를 고착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이팅 최소 60명 이상씩은 항상 기다려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도 바로 못 들어요. 저희는 한두달 정도 한두 달은 보통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식하게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 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8월 15일 같은 경우는 제가 퇴원하던 날인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누가 저러는 거야? 저 일부러 학원이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아 옛날부터 학원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커뮤니티 유저들이나 일반 사람들 공격만 받은 게 아니고 학원 민원에도 너무 시달리고 학원밖에 모를 모르 알 수밖에 없는 막 그런 걸로만 민원을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저희가. 그리고 예전에 악플러 잡아보니까 그 학원 IP였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학원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아니신가 보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제가 사실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비방이 섞인 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은 맞아 학원에 간접적인 피해를 준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피해보다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편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누가 이거를 좋아하겠어요. 사실 이건 일반 학원도 기분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한번 글이 안 보여서 이렇게 좀 줄일게요. 어찌되었든 간에 피해 준거 죄송합니다. 팁노바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르게 정말 초봉 3,600을 만들어주는 학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제가 처음 받았던 초봉보다 600 정도 높아 자존감이 낮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 왜 본인이 600 정도 낮았다고 왜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사실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본인도 개발자잖아요. 현직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 있고 나이도 어리고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나이에 왜 그렇게 남한테 상처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11175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얘도 참 나쁜 새끼네. 그러니까 팀노바 욕먹게 한 사람들 특징이 글을 진짜 누가 봐도 무식하게 마케팅을 한 것처럼 글을 써요. 그래서
무조건 욕을 먹게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 지금까지. 난 내가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쓴 적이 없거든. 와 정말 진짜 나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커뮤니티 제가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근데 커뮤니티 오래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게 냄새나는 글인지 알잖아. 나 그렇게 모를 정도로 바보 아니에요. 와 내가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 팀노바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막 그런 나름대로 할 말 다 하면서도 나름 취향 타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팀노바를 좋아해준 사람이 있는 이유가 호불호가 확실히 있죠. 저희는 확실히 있고 난 그게 좋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왜? 커뮤니티 많이 해보면 커뮤니티에 있는 여론이 전부인 것 같아도 실제 아니거든요. 실제 수요를 보면 실제로 과학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어떤 그 이런 커뮤니티 전체적인 이 네이버 뉴스나 이런 뉴스 같은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3% 미만이래요. 실제로 여론을 97%의 여론을 모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잘 될 수 있다.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력만 있으면 딱히 그 커뮤니티 가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히려 욕을 먹었으면 항상 욕을 먹었지 우리가. 사실 그거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과하는 글을 오니까 그래서 본인 초봉 났다는 게 이유가 되는 거 너무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다음에 정말 이러지 마세요. 노프팀장님이 원하신다면 프로그래밍 갤러리에 이에 관한 사과글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메일을 읽어주셨으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단메일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이 왔거든요. 제가 그 글을 이제 여기 이제 위에 보여드리면 이름이 보이니까 이걸 잠깐 멈추고 보여드릴게요. 사과문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이게 디시인사이드 프로그래밍 갤러리입니다. 팀노바에 대해 비방글 작성한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그리고 푸겔 여러분, 이번에 프로그래밍 갤러리 학원에 대한 과도한 비방을 적은 유동IP12173입니다. 학원에 대한 비방을 적게 된 계기는 유동IP12175가 학원 홍보글을 과도하게 작성하자 저는 그만 언급하라고 글을 작성하였고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과도한 욕설과 사실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의 간접적인 피해를 준 점을 미뤄볼 때 저의 잘못을 상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정 학원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정말 12175가 누군지 모르겠어. 오히려 지능한 티 같아요. 너무 많아요 팀노바 지능한 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커뮤니티에서 물타기인 사람 너무 많아. 나도 커뮤니티 오래 했거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많이 좀 짜증나긴 하네요. 다음에 이러지 마세요. 아니 나이도 개념글 한번 눌러주고 나이도 26이잖아 왜 그래 그 나이에. 진짜 어린 편이야. 팀노바 오는 학생들에 비하면 좀 어린 편에 속해요. 뭐든 할 수 있고 지금 심지어 현직이라면은 그냥 뭘 하든 잘할 수 있네. 그러지 마요. 지금 나이는 뭘 하든 딱 집중해서 하면 뭘 하든 할 수 있는 나이에요. 다음부터 이러지 맙시다. 안 그래도 이제 변호사랑 전화하고 월요일에 가기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메일이 와가지고 이제 열고서 일단은 변호사님 잠시만요 이러면서 저희 이제 일 봐주시는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옛날부터 하도 시달려가지고 제가 항상 이 커뮤니티 쪽에서 그 변호사님이 잘하셔가지고 법무법인 변호사 분이세요. 그 사이버 그쪽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엔 넘어갈게요. 이러지 맙시다. 너무 심했어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도 상처지만 팀노바에 다닌 사람들한테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본인도 알고 있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이렇게 무식하게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커뮤니티에서 하다가 좆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페이스북에 돈 내고 구글에 돈 내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열심히 만들자가 지금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네이버 광고하고 저희 마케팅비 그렇게 못 낼 정도로 그렇게 궁핍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어설프게 해봤자 몇 명이나 들어온다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